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 저희 그 진도가 우리 교재 그 저희 그 올포리 교재 309페이지 취득쇼 취득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취득쇼하고 그 다음 파트에 있는 공동소유하고 그죠? 굉장히 조금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면서 중요하고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에 꼭 출제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취득시효하고 이 공동소유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민법에서 뿐만 아니라 중개사라든가 다른 파트에서도 꼭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요 309페이지 소유권 취득에서 취득시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308페이지 그죠? 저번 주에 했던 상린관계에 대해서 그 문제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하는데 그 308페이지 그죠? 대표예제 보면 기출문제인데 28에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계가 있는데 요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하고 뿌리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하고 이런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다.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2단계다. 그죠? 2단계다 하는 거. 자, 1차적으로는 제거 청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와 B가 있을 때 B가 그죠? 자기 토지나 안 가면 공간에 가지가 넘어왔다. 1차적으로는 제거 청구하고 제거 청구했더니 말을 안 들어주더라 하면은 이미 제거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기본이다. 그죠? 근데 뿌리가 넘어왔을 때는 1단계다. 제거 청구 없이 무조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뭐할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두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1번 뿌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자, 여러분 그죠?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할 때 주위 토지 통행할 때 용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5번지가 있고 6번지가 있는데 5번지는 밖으로 못 나간다. 그래서 6번지를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했을 때 여러분 용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5번지는 통행권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권자, 권리자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고, 6번지 소유자를 뭐냐면 통행지 소유자다. 소유자다 하는 거, 통행지 소유자다 하는 거, 그죠? 또 통행지 또는 뭐 권리자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 소유자, 그지? 지.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권자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요렇게 했을 때 그러면 권자가 지 소유자를 통행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타인의 토지를 주위 토지 통행하는데 이런 권자는 이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근데 위법하게 이루어졌을 때 물어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그러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손해를 봤을 때는 물어주는 걸 보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권자는 지 소유자에게 원칙 보상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럼 이런 보상 의무는 두 가지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지 소유자를 통행하는 경우는 보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길이 있었는데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되어 가지고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런 보상 의무가 없다. 그죠? 보상 의무가 없는데 이런 보상 의무 이걸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보상 의무가 없고 없는 경우는 누구에 하느냐 하면 당사자에 안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승계인은 뭐, 특정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으로 변한다 하는 거, 물어줘야 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권자가 지 소유자를 통행하는 경우 비용은 누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권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권자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부담하고. 자, 그럼 이렇게 쥐 토지 통행하는데 또 가끔씩 여러분 그죠?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권자가 이렇게 쥐 토지 통행하는데 그럼 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이기 때문에 이 권자가 통행하는데 방해되는 공작물을 설치한다 하는 경우는 지 소유자는 제거해 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2번에서는 여러분 주어 권자는 하는 거, 지 소유자인지 권자인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권자는 권자가 개설한 경우 비용 부담해야 된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지 소유자가 3번 나오죠.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 전부 다 판례입니다. 자, 권자가 이렇게 통행하고 있는데 또 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입니다. 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니까 이거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죠? 사용하는데 이 통행에 방해되는 공작물을 설치했다 하면은 이런 지 소유자는 그 방해되는 공작물을 자기 토지라고 해서 소유권 행사로서 이런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 지 소유자는 자기가 소유권도 있고 자기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방해되는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는 지 소유자가 제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3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 중요하죠. 지 소유자가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다. 그지? 그 다음에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인 경우. 자, 여러분 보죠. 이 담은 공동비용으로 절반씩 비용을 해서 담을 설치했습니다. 했을 때 이건 공유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 조금 있다가 여러분 보죠. 나중에 그 요 취득시효 끝나고 나서 공동 소유할 때 할 텐데 일반적으로 공유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경계는 공유지만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특이한 공유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인 경우, 자, 오리지널 공유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의 공유는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 4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할 때 경계에 건물을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적어도 0.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한 지하시설은 2m 이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는데 근데 자 B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면 경계는 침범 안 했습니다. 경계는 침범 안 했는데 자 그럼 적어도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는데 뭐 20cm만 거리를 두고 축조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럴 때 A는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B가 자기 토지에 경계를 넘지는 않았지만 건물을 짓고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어도 몇 미터 이상 50cm 다른 말로 반미터 다른 말로 2분의 1미터 그죠? 50cm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한 20cm만 거리를 두고 축조하고 있다. 경계를 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A는 철거 청구 진행되고 있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이미 완공되었거나 착수 1년이 경과하면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거기에서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그럼 이렇게 50c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두지 않고 뭐 예를 들면 20cm만 거리를 두고 막 짓고 있다. 진행 중에 있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완공되었거나 1년이 경과되었다.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자, 근데 거기 5번에는 핵심 단어가 완성된 후 이렇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완성된 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핵심 단어죠. 거기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죠? 완성된 후에는 철거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 5번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푸는데 배운 걸 가지고 100%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이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조금 추가하고 이렇게 해야
다음 뭐 여러분이 한 7월 달이나 8월 달 다음에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강의 들었다고 어떤 사람 막 책에 있는 문제 막 풀려고 달라드는데 거의 다 풀면은 답답하죠. 안 풀립니다. 아, 강의 들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려? 안 풀립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거기에 그 강의는 기본적인 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는 기본적인 걸 강의했을 뿐이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야 되고 양념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제대로 이제 맛도 나고 제대로 음식처럼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거 그냥 뭐 재료 넣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조금 너무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공부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시험 말 토요일 그죠? 시험 치기 전까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9월 말이나 9월 말까지만 알면 된다. 언제까지만 알면 된다? 9월 말. 그래서 10월 달에 다듬어서 여러분이 10월 말 토요일 날 시험 칠 때 거기서 여러분 60점 통과하면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 이제 취득시효로 들어가는데 309페이지 그죠? 여러분 취득시효에는 여러분 취득시효는 대충 여러분 이야기가 들어봤죠 그죠? 취득시효에는 여러분 그죠? 그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그죠? 여러분 물권 중에서는 소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실권 광업무 이렇게 해옵니다.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강업무. 다시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강업무. 그죠? 이렇게 소유권. 그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그 다음에 광업무. 질권, 광업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묘기지권 요렇게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309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광업무는 취득시효 광업권 업권 무체재산권 요런 것들이 취득시효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거 소멸시효 대상 물권 물권은 용익물권만 그죠? 물권 중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물권 중에서 여러분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그죠?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요 용익물권 물권 중에서는 그래서 용익물권은 요 소멸시효도 되고 취득시효도 되고 그 다음 그럼 소유권, 질권, 강의무는 소멸시효는 되지 않고 취득시효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요렇는데 우리는 뭐를 주로 집중적으로 기억하냐면 요 소유권을 가지고 내는데 그럼 소유권은 무슨 시효는 안 되고 소멸시효는 되지 않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만 된다 하는 거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익물권, 질권, 광업무, 분묘기지권 다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뭐에 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와 요 분묘기지권 요 두 개만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를 한번 살피는데 소유권 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그죠?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는 자 취득시효는 크게 두 가지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죠. 자 그럼 여러분 소유권인데 그죠? 동산부터 먼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 저번에 우리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점유권 파트에 점유권에서 여러분 점유하면 여러분 저번에 다섯 개 자주 소유사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섯 개 있는데 점유하면 다섯 개, 점유하면 다섯 개 앞으로 문제풀이 하면 많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점유하면 다섯 개, 점유하면 다섯 개 하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는 다섯 개인데 주로 그죠? 그럼 다섯 개 중에 점유하면 몇 개 하냐면 네 개 추정한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만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 과실 없이 추정한다, 무과실 추정한다 나오면 OX, X, 그죠? 네 개만 추정하고 다섯 번째 있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동사는 여러분 소유어사로 하면 이건 소유어사로 이렇게 하면 이건 자주죠. 소유어사로 하면 이건 자주, 평온, 공연하게 이렇게 세 개만 요건을 갖추면은 몇 년 점유하면은 타인의 부동산을 타인의 동산을 그죠? 타인의 동산을 세 개 하면은 여러분 까다롭지 않다 하면 기간이 길다. 몇 년 점유했냐면 10년간 점유하면은 타인의 동산을 취득시효합니다. 그다음에 소유어사로 평온, 소유어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일 때는 절반을 줄여줍니다. 자, 세 개일,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죠? 이거 세 개일 때는 몇 년, 10년, 다섯 개일 때는 절반 줄여줍니다. 몇 년, 5년간 점유하면은 타인의 동산을 취득시효한다. 내 거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죠? 동산.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세 개, 10년, 다섯 개, 까다롭다, 절반. 몇 년, 5년.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핵심인데 부동산은 두 개로 나눕니다.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러분 자,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이렇게 한다고 그죠? 자, 근데 점유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왜 앞에 점유 붙였겠습니까? 점유가 대표라는 거죠. 점유가 뭐다? 대표.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부가 뭐라는 말입니까? 대표라는 말입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뭐부터 시작한다? 점유부터 시작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부터 시작한다? 등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를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데 역시 세 개입니다. 소유어사로. 여러분, 소유어사는 다른 말로 자주하고 같은 말입니다. 소유어사로 평온, 공연 세 개일 때는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고서, 자, 20년간만 점유한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한 2, 3주 전에 했을 때, 그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 하면 등기 없이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등기. 자, 그럼 좋습니다. 자, 세 개를 몇 년간 점유. 자, 요거 중요하죠. 요런 게 중요합니다. 세 개 몇 년? 20년. 그럼 세 개를 20년간 점유하고 20년 땡 됐다.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점유 개시한 때부터, 점유 시작한 때부터 소유자가 된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소급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럼 요건은 두 개죠. 점유인데 세계 점유를 몇 년? 20년. 점유 세계 점유를 몇 년? 20년 하고서 땡 등기. 그죠? 이런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용 그냥 여러분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되고 항상 순서. 자, 점유 세 개를 몇 년? 20년 땡 하고 뭐 해야 된다? 등기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점유 개시 시 이렇게 되고.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등기부터 되고 자,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섯 개를 몇 년? 다섯 개를 몇 년? 10년간 점유하면은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미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죠? 예를 그러면 한번 들어보면 등기부 취득시효 예를 들어보면 그지? 등기부 취득시효 예를 들어보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여러분 갑의 토지인데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자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죠. 자, 근데 을이 자기 것처럼 그럼
등기부에 무효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3자병은 아, 이 토지를 토지가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 그럼 등기부터 딱 떼보니까 누구 앞으로 돼 있더라? 을 앞으로 돼 있더라? 그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면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냐면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부상에는 을 앞으로 돼 있고 을 그 등기는 무효지만 그럼 병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병 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거냐, 너 거냐 하니까 자기 거라 합니다. 물어보니까 맞다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해도 누가 소유자입니까? 자,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진짜는 끝까지 진짜니까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나중에 뒤에 알았다. 나중에 어유 어리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병에게 넘겼다는 거 알면은 갑이 나중에 병을 대상으로 해서 말소 나 안 가면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송 제기하면 누가 이깁니까? 갑이 승소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병이 등기가 돼 있고 앞 등기가 무효면 뒤 등기도 무효죠. 자, 무효인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죠. 왜? 어쨌든 무효든 뭐 앞사람이 권리자든 무권리자든 병은 앞사람을 소유자로 알고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선의라는 말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죠? 자, 실질적으로는 진짜로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지만, 진짜는 누가 소유자지만, 갑이 소유자지만 병이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뒤집어서 병은 자기가 소유자로 오신하고 저번에 했죠? 선의 점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자 병은 을로부터 샀기 때문에 자기 거로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데 병이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가 소유자로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그죠? 자기는 매매로 샀기 때문에 자기 거로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뭐 선의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점유하면 다섯 개인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합니까? 네 개. 선의까지 추정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점유하면 선의까지 추정하니까 병은 선의까지는 입증할 필요 없고 무과실만 입증하면 되죠. 그럼 우리 판례가 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믿고 그 기재된 사람으로부터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건 무과실 거지. 그래서 등기부에 을로 기재돼 있고 을을 당사자로 해서 자기가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과실이 없다. 그래서 몇 년 땡, 10년 땡 되면은 완전히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넘어간 날로부터 몇 년 되기 전에 소송이나 제기해서 찾아와야 하냐면은 몇 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10년 빼땡 되어버리면은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 안 해가지고 한번 진짜는 끝까지 진짜지만 그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취득시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넘어간 날로부터 몇 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빨리 찾아와야지 병에게 넘어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게 요게 등기부 소유권 취득시효다. 그래서 등기부는 이 무효인 등기가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 땡, 10년 땡 돼버리면 무효인 등기가 무슨 등기로? 유효의 등기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요 예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 요 예만 여러분 기억하면 다른 것 다음에 저하고 같이 문제 풀이할 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다 해결될 수 있고 시험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느냐 하면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합니다. 점유한 부동산 취득은 점유. 자, 세계 점유 몇 년? 20년 땡 하고 뭐 해야 된다? 등기.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입니까? 유효인 등기가 무효인 등기부에 터잡아서 점유 몇 년? 점유 몇 개? 다섯 개?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이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별도 등기 없이. 그러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로 변한다 하는 거. 자, 순서 중요합니다. 점유 3개 땡 몇 년? 20년 하고 등기. 요거는 이미 등기되어 있고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가지고 등기되어 있고
점유 몇 개, 다섯 개, 몇 년 땡, 10년 땡 하는 거. 자, 근데 요것도 잘 나옵니다. 요 등기부는 진짜고 내용은 무효라도 관계없다. 그죠? 취득시효. 근데 등기부 자체가 무효인 거 있죠? 이중보존등기. 이중보존등기에 터잡아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할 수 없다 하는 거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제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죠? 자, 근데 이때 점유는 자주 평온 공연 몇 개, 세 개, 몇 년, 20년 땡 하고 등기하면 언제부터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시험도 그걸 가지고 내는데,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꼭 기억돼야 됩니다. 자, 취득시효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가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한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1번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타인의 부동산,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분명히 내 거 맞는데 내 거라는 거를 뭐 하지 못하겠다. 입증 못하겠다. 이게 입증 못하겠다. 그럴 때는 분명히 내 거 맞는데 내 거라는 걸 입증 못하겠다. 그럴 때는 무슨 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로서 내 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지문이 나오면 OX, X 누구?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불분명한 경우. 분명히 내 거 맞는데 내 거라는 건 입증 못하겠다. 그럴 때는 취득시효를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2번, 3번은 가장 기본으로 잘 출제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용어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주위토지통행권 할 때 주위토지통행을 할 때 그죠? 5번지가 6번지 토지를 밟고 지나가잖아요. 5번지는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 사람이 6번지 토지를 밟고 지나가잖아요.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럴 때 5번지 소유자를 통행권자라고 하고 6번지 소유자를 통행지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분 용어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은 쉬워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꼭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자, 부동산 일부는 자, 여러분 뭐죠?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55번지 100평입니다. 원래 평으로 하면 안 되고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100평인데 자, 요게 한 필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뭐 필지, 획지 이런 것들은 학개론 시간에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단위는 필지로 하잖아요. 연속되어 있지만 인간이 임의적으로 그거 가지고 그죠? 근데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획지가 있는데 법률적 개념은 필지잖아요. 한 필지다, 한 개다. 그죠? 한 개인데 요 한 필지 중에 한 필지 하면은 100평입니다. 요거 55번지 하면 100평, 55번지 하면 100평, 55번지 하면 몇 평? 100평인데 55번지 100평 중에 요거 40평을 됐습니까? 자, 55번지 하면 100평입니다. 55번지 하면 100평인데 55번지 중에서 요 55번지 하면 100평인데 100평 중에 요 40평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 부동산 일부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하면 한 개 중에 일부. 부동산 일부 하면 한 개 중에 몇 일부. 그래서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이렇게 합니다. 자, 부동산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100평 중에 40평을 몇 년간 점유? 아까 했죠? 자주 평온 공연 점유 취득시효는 무조건 3개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점유할 때도 했잖아요. 자주 타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주라는 걸 전제로 해갖고 몇 년? 20년간 점유했단 말이에요. 40평을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몇 년? 20년 하면은 20년 점유하고 그 다음에 땡 뭐 해야 됩니까? 등기. 등기는 이제 분할해서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하면 55번지 하면 100평이니까 지금 40평만 취득시효 했잖아요. 그럴 때는 등기할 때는 분할해서 등기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 일부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 뭐 점유
취득쇼 인정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부동산 일부 등기부 취득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등기부 취득쇼는 아까 순서 중요하죠. 점유는 부동산 일부 점유할 수 있잖아요. 100평 중에 40평 점유할 수 있잖아요. 몇 년간 점유? 20년간 점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는 이제 분할해서 자기 거로 하면 되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제 부동산 일부 등기는 안 된다는 거죠. 55번지 숫자 올랐다면 무조건 100평입니다. 55번지 올랐다 몇 평? 100평. 55번지 올랐다 몇 평? 100평. 55번지 하면서 40평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선생 분할하면 되잖아. 분할하면 요게 55번지고 요게 55-1번지하고 새로운 필지에 대한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 부동산 일부 등기가 안 된다는 거지. 55 올랐다 55번지 하면서 40평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 1차적으로 등기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일부 등기가 안 되니까 2차적으로 점유는 할 수 있죠. 40평. 100평 중에 40평 점유는 할 수 있는데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이론상 부동산 일부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일부 나오면 점유하면 취득시효는 되지만 부동산 일부 등기부 하면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권 일부는 공유지분은 여러분 뭐 점유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되고 다 된다 하는 거 요거 그죠? 뭐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기본입니다. 요거는 소유권 일부 나중에 다음에 공동 소유할 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 요 2번 3번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1번 2번 3번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은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은 이제 시험에서는 합격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점유되지만 부동산 일부 등기 안 된다. 소유권 일부는 공유지분이라고 합니다. 공유지분은 점유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다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공공재산 중에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적기관이 소유하는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아예 처음부터 안 되고 일반재산, 일반재산을 또 책에 따라서는 잡종재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취득시효가 됩니다. 일반재산, 잡종재산 같은 말입니다. 잡종재산 이렇게 하니까 용어가 너무 험악하다 이래서 일반재산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되지만 그래서 일반재산을 그러면 일반재산을 뭐 일반 개인이 몇 년간 20년간 점유해갖고 취득시효 완성하여서나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 용도가 변경이 되어버리면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 요거 판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에서 4번까지는 만약 지문에 등장하면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다. 1번에서 4번까지 나오는 걸 가지고 틀리면은 시험에서는 뭐 합격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으로 간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그래? 근데 시험은 몇 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5번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5번하고 조금 있다가 6번, 7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그 중에 답을 내게끔 이렇게 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는데 자 그럼 5번부터 이제 설명하는데 5번부터 설명하는데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입니다. 그죠?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인데, 자, 여기에서는 뭐가 핵심이냐면은 완성되기 전에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죠? 있는 경우, 완성 후, 자, 주어, 강조하잖아요.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 핵심입니다. 자, 그럼 5번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 저한테 강의를 듣는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부동산은 어디에 있다? 서울에 55번지 몇 평이다? 한 필지인데 몇 평이다? 100평. 그죠? 자, 서울에 55번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55번지 한 필지 몇 평이다? 100평인데. 자, 100평인데 요 소유자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소유자가 자,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갑입니다. 자, 대전에 살고 있는 갑은 서울에 있는 55번지 100평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근데 이 갑이 서울에 대전에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됐습니까? 55번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 서울에 있는 을이 이걸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점유, 뭐 자주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점유취득시 하면 무조건 세 가지 자주, 평온, 공연 이렇게 그죠? 자, 해가지고 몇 년 땡? 20년 땡 했습니다. 그럼 20년 땡 하면은 땡 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땡 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등기. 등기는 누구한테? 자, 땡 되었을 때의 당시에 소유자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에게 등기를 청구합니다. 자, 몇 년 땡, 20년 땡 되어 있는 소유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갑이, 자, 대전에 있는 갑이 소유자인데 서울에 있는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땡, 20년 땡 하고 등기할 당시에 기재된,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요걸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을 등기명의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을 뭐 등기명의인 이런 단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 처음 들어요. 처음 들으니까 기억해야 되죠. 일반 사람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자, 등기명의인에게 등기 청구하는데 그럼 만약에 갑 이름으로 계속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을이 지금 20년간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한 15년 되는 째에, 15년 되는 째에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부동산을 매매해가지고 병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매매해가지고 바뀌었던 안감 정여해가지고 바뀌었던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럼 자 기준 누가 기준이냐면 점유자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취득시효에서는 무조건 누가 기준이냐면 점유자가 기준. 여러분 우리 그 점유할 때도 했잖아요. 점유에서는 무조건 누가 기준? 점유자. 그럼 취득시효에서는 누가 기준이냐면 점유자입니다. 자, 취득시효는 점유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이론이니까 자, 점유 서울에서 점유 20년간 점유하고 그 사이에 자, 등기부의 이름이 갑에서 병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자, 점유를 못하게 하거나 안간 뭐 사용료 내란 이렇게 이 제기하지 않은 한 몇 년 땡 됐다. 20년 땡 되면 완성 당시 됐습니까? 무슨 당시? 완성. 자, 아까 제가 설명에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20년 땡 완성 당시에 등기부에 기재된 자에게 완성 당시에 기재된 자에게 뭐 등기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병. 그렇죠?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습니다.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뭐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몇 년 땡, 20년 땡 되면 완성 당시, 뭐 무슨 당시? 자, 요거 중요합니다. 완성 후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다른 말로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20년 땡 됐을 때 요 뭐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에게 여기서 이제 요 단어가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여기서는 이제 양수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유하고 있는데 명인이 바뀌었다. 20년 되기 전에 명인이 바뀌었다. 땡 됐을 때는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인 뭐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소유 뭐 명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완성 전에 명인이 변경이 있는 경우 완성 후 점유자는 여기 생략돼 있죠.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인 양수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그죠? 자, 요거는 몇 년 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 되기 전에 등기부에 등기 기재된 사람이 바뀌었다. 20년 되기 전에. 그죠? 자, 그다음에 6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6번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취득시효를 잘할 수 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 합격 취득시효를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면은 합격한다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왜냐면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가 우리 민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꼭 시험 문제 출제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서는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완성 후에 있죠. 뭐 후에? 완성 후에. 자, 갑니다.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자, 여러분 그 소유자 갑은 대전에 살고 있죠? 갑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땡, 20년 땡 됐으면 그럼 빨리 땡 됐으면 빨리 완성 당시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땡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땡 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23년 되는 째에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처분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땡 되면은 바로 등기해야 됩니다. 땡 되면은 바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명인이 처분했습니다. 뭐 명인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변경이 있는 경우. 자, 후입니다. 전인지 훈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땡 지나고 나서 20년 땡 지나고 나서 등기 명인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좋다. 땡 됐으면 빨리 점유자는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처분해버렸습니다. 처분하고 난 이후에 순서가 중요하죠. 땡 지나고 나서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처분했습니다. 처분하고 난 뒤에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그럼 완성 당시 명인은 이미 처분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등기해 줄 수 없는 무슨 불능 상태에 있다? 이행 불능 상태에 있다. 예? 무슨 불능 상태에 있다? 이행 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은 병이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이 설사 어리 20년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병이 103조나 108조 통정만 아니면은 103조, 108조면 무효고 103조, 108조가 아니면은 알면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어리 20년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효하고 점유자는 무조건 완성 당시 명인 종전의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종전의 명인은 뭐 등기해 줄 수 없는 무슨 불능 상태에 있다? 이행 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병이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점유자는 취득시효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빨리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명인이 바뀌었다.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의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 명인은 이제 소유권 넘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행 불능 상태 있지만 이행 불능 상태 있기 때문에 원래 취득 시효 못 한다. 그러면 양수인이 악일지라도 유효하다. 양수인은 103조 108조만 아니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죠? 자, 근데 완성 당시의 명인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완성 당시 명인은 이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행 불능 상태에 있는데 이행 불능 상태에 있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만약에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나 뭐 정여 계약이나 이런 계약이 무효 취소돼 가지고 복귀하면은 발 빠르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7번. 그럼 만약에, 자, 땡! 됐을 때 빨리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처분해버렸다. 점유자는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 명의인에게만 등기 청구해야 되고, 완성 당시 명의는 이행불능이다. 그래서, 어떤 이행불능 상태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완성 당시 명의인이, 자, 을이 취득시효 20년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처분했다. 양수인은 악일지라도 유효하다. 그럼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근데 을이 20년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 을이 20년 됐다. 자, 소유권 뺏기겠구나. 알면서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유효고, 그럼 이 악이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자기가 소유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을이 20년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을이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완성 땡 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한다. 양수인은 악일지라도 유효하고 103조 108조만 아니면 유효하다. 양수인이 하고 완성 당시 명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등기청구권 살아있는데 돌아오면은 발빠르게 행사할 수 있다. 자, 근데 완성 당시 명인이 을이 20년 된 사실을 모르고 처분했다. 선이다. 양수인은 그대로 유효고 선이다. 완성 당시 명인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근데 완성 당시 명인이 을이 20년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을 때 양수인은 악이다. 그대로 유효고 알면서 처분한 완성 당시 명인에게는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땡 지나고 나서 어쨌든 명인이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 처분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한다. 양수인 103, 108 아니면 그대로 유효인데 악일지라도 유효인데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인이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됐을 때는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요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이다. 이렇게. 요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 또는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지금 7번입니다. 완성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 등기가 맞춰진 경우, 자, 완성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은 새로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에게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주장 못하죠. 근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새로운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2차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죠. 근데 양수인이 소유자가 된 시점, 명인이 된 시점부터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명인이 몇 번 바뀌어도 관계없고 무조건 완성 당시의 명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새로이 2차 취득, 점유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요 제2취득시효 기산점부터 중간에 명인이 바뀌어도 관계없다. 땡 되었을 때는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 명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요 8번까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에는 나왔다. 요 칠판에 있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취득시효 계속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